지난해 킹덤 시즌1이 방영된 이후 수많은 떡밥들이 탄생했습니다. 시즌2는 3월 13일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1년 만에 공개되는 만큼 시즌1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즌1의 떡밥들을 토대로 시즌2의 스토리를 함께 예상해보시죠. 먼저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되는 좀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죽은 사람에게 생사초를 먹여서 만들어진 좀비, 그리고 생사초를 먹고 좀비가 된 사람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만들어진 좀비. 이 왕에게 물린 다니가 좀비가 되지 않고 죽은 걸로 봤을 때 전자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의 인육을 먹고 사람들이 좀비로 변한 걸로 봐서는 후자는 전염성이 있죠. 마지막 회에서 큰 비밀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바로 중전의 임신이 가짜였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3화에 나온 중전의 피 묻은 버섯은 뭘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만약에 유산을 했다면 아무리 권력의 눈이 먼 중전이지만 그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유산을 했음에도 당황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중전의 피 묻은 옷과 버선을 익숙하게 태우는 상궁을 봤을 때 유산이 아니라 애초에 임신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죠. 그리고 만약에 유산을 했다면 만삭인 현재, 즉 버선의 피 묻은 그날이 아니라 초중기에 유산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 임신한 척 연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자, 거듭도 힘든 이 언니의 처소 앞에서 며칠째 이러고 계시면 어찌합니까? 드라마 중간중간 나오는 밀지에는 세자가 향하는 장소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첩자는 믿고 싶진 않지만 무영과 영신, 이 두 사람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영신이 첩자라면 세자가 동네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한양에서 동네까지 내려와서 죽은 다니를 사람들에게 먹여야 하는 미션이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뭐 비행기나 KTX를 타고 간다면 가능은 하겠네요.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무영인데 누구보다 세자를 걱정하며 지키는 무영이 대체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무영의 아내는 현재 임신 중입니다. 그녀는 현재 오갈 데 없는 천민 신분의 임신한 과부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죠. 남편이 여기 있으라고 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봐서는 무영이 조학주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내를 믿기로 조학주가 무영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전이 조학주에게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내가 낳아드리겠다라고 확답을 하는 모습, 그리고 상전이 중전에게 임산부들 중 누군가가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라고 하자 사내 아이일 때만 내게 말하게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무영의 아내를 포함해서 임산부들 중 누군가가 아들을 낳으면 중전이 이 아이를 훔쳐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 상주에서 어머니의 상년상을 치르고 있는 안현대감은 3년 전 전란 때 나라를 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세자 편에 선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안현대감, 과연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요? 안현대감과 영신이 서로를 알아보는 듯한 모습에 몇 가지 예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상주가 고향이자 호랑이를 잡는 전문부대 출신인 영신은 세자가 상주로 향할 때 길잡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상주에 도착한 뒤 과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수망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이곳에 살던 환자들은 모두 죽어서 현재는 땅에 묻혀 있죠. 그리고 영신이 운포늪 전투 충렬비를 지날 때 침을 뱉습니다. 거기엔 안현대감이 500명의 관군으로 3만 왜군을 무찔렀다고 쓰여 있죠. 이것으로 봤을 때 안현대감이 오갈 데 없고 또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나병 환자들을 좀비로 만들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어린 세자를 진심으로 대하던 모습이나 마을 사람들이 신뢰하는 안현대감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이 또한 왜군을 무찌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망촌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이 이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피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는 걸 봤을 때 안현대감은 지난 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조학주 대감은 안현대감은 절대 내게 반기를 들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라며 안현이 조학주에게 약점이 잡혀있는 듯한 말을 했는데요. 그 약점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좀비로 만들어서 왜군을 물리친 일이 아닐까요? 전하께서는
사망하셨습니다. 이승희 의원은 왕의 죽음을 조학조와 중전에게 알리는데요. 이에 조학조는 중전이 왕자 아기씨를 출산할 때까지 전하께서는 분명 살아계신 것이라며 3년 전 그때처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3년 전 그때는 나병 환자들에게 생사초를 먹인 일이 아닐까요? 즉 이 생사초로 죽은 사람을 살린 좀비로 만든 일이 왕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3년 전 수망촌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어 왜군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조학조 대감과 이승희 의원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학조 대감은 좀비가 활동하는 밤이 지났음에도 끝났다 생각하느냐라며 좀비가 온도에 반응한다는 걸 안다는 듯 읊조렸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왜 안현 대감은 좀비가 온도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그리고 영신은 왜 단위의 인육을 마을 사람들에게 먹인 걸까요? 자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었던 안현대감과 조학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또 마지막 회에 상추의 언골에서 좀비 실험을 한 듯한 도구들이 발견됐는데요. 3년 전 있었던 일, 그리고 3년 전 돌아가신 안현대감의 어머니, 과연 연관성은 없는 걸까요? 3년 전 이승희 의원은 안현대감의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생사초를 사용했고 이게 잘못돼서 좀비가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좀비 과연 치료가 가능할까요? 킹덤의 오프닝 장면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침을 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는 일을 두고 역병이 돈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서빈은 이승희 의원이 남긴 짧은 기록에 의지해서 이 역병 치료의 단서가 될 생사초를 찾아나섭니다. 서비 역을 맡은 배두나는 한 인터뷰에서 이 서비는 시즌1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시즌2에서 본격 활약하는 역할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즌2에서는 이 생사초를 이용해서 역병을 치료하기 위한 이들의 사투가 그려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 킹덤 시즌1의 떡밥으로 시즌2의 스토리를 예상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DK였습니다.